안녕하세요, 디봉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름에 많이 찾게 되는 매트한 쿠션, 뽀송한 쿠션 비교 영상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우선 제 피부 먼저 설명드려보자면, 제 피부는 하나, 블랙헤드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요 둘, 나비존에 요철이나 모공이 살짝 있는 편이고요. 셋, 그리고 홍조가 꽤 넓고 짙은 편에 넷, 잡티가 꽤 있는 다섯, 25% 정도의 피부 톤이고요. 피부 타입은 약건성이에요.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 어떤 쿠션이 인생 쿠션이다가도 어느 날 바르면 또, 이게 원래 이렇게 별로였나 싶고, 또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던 쿠션이 어느 날 발라봤을 때, 어머 세상에 뭐야, 왜 이렇게 좋아?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쿠션은 날씨에 따라 또 피부 상태에 따라 그날 뭐 하는지에 따라 표현되는 게 되게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피부 타입에 따라 선호하는 타입에 따라서 선호도나 또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점이 다른 분들이 느끼는 점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고 이 영상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 뒤쪽에는 제가 고른 베스트 쿠션까지 한번 뽑아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빵! 첫 번째로 보여드릴 쿠션은 헤라의 블랙 쿠션이고요.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17C1 컬러예요. 오늘 보여드릴 쿠션 중에는 가격대가 가장 높은 쿠션이에요. 악건성인 저는 거의 쓸 일은 없지만, 악건성이 아니신 분들, 그리고 특히 지성분들한테는 정말 인생 쿠션 될것 같은 그런 쿠션이더라고요. 이 블랙 쿠션이 커버력이 되게 높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런지 엄청 얇게 발리는 쿠션까지는 아니라서 양조절 필수로 잘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얇게 한겹 바른 상태인데, 양을 정말 조금만 올려서 발랐는데도 커버가 꽤 많이 됐죠? 그리고 정말 많이 매트하고 뽀송한 편이라, 건성 피부까지는 어찌저찌 뭐 기초 케어 탄탄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저같이 악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기초 케어를 가볍게 하면 정말 바로 건조해지고, 또 기초 케어를 탄탄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오일리하게 하거나 이러면 밀착력이 떨어져서 손가락 자국도 잘 남고 휴대폰 묻어남도 꽤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밀착력만 좀 떨어지는 거라면, 그래, 마스크를 큰거 껴보자 하고 쓰겠는데, 또 피부 보면 딱 봐도 건조한 게확 느껴지죠? 그래서 이 쿠션은 정말 매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제가 가장 크게 아쉬웠던 점은 블랙헤드 커버력이었어요. 잡티나 붉은기 커버는 정말 정말 잘 되고, 요철 커버도 잘 되는데, 모공 커버는 그냥 보통 정도고, 블랙헤드는 거의 아예 가려지지가 않더라고요. 8시간 뒤 지속력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정말 매트한 제품이구나 싶은 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한테는 더 건조해지더라고요. 각질 부각도 점점 되고, 모공 끼임도 꽤 많이 보였어요. 그래도 코옆 들뜸은 없더라고요. 다크닝 여부를 보기 위해서 살짝 닦아내봤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커버는 잘돼 있었는데, 톤 자체는 반톤에서 거의 한톤까지는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마스크 묻어남은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1번 헤라 블랙 쿠션은 잡티 커버력이 아주 높고 많이 매트한 쿠션이기 때문에, 건성 피부가 아니시면서 극강의 매트함과 극강의 커버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쿠션은 에스쁘아의 비벨벳 커버 쿠션이고요.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바닐라 컬러예요. 이 쿠션은 제가 하루 종일 수정 화장할 일이 없거나 아니면 또 수정 화장하기 어려운 날, 그런 날 쓰는 쿠션이에요. 저는 이 쿠션이 커버력이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워낙 커버력 좋은 애들만 좀 써봐서 그런지 독보적으로 커버력이 높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커버력은 꽤 많이 높은 편이에요. 모공 커버는 꽤 되는 편이고, 요철 커버는 그냥 저냥 뭐 커버가 되더라고요. 이 쿠션은 스킨케어를 가볍게 한 것과 스킨케어를 탄탄하게 한게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쿠션이어서, 건성 피부시라면 무조건 스킨케어 탄탄하게 하셔야 하는 그런 쿠션이에요. 근데 이게 좋게 말하면 건성 피부도 쓸수 있고 지성 피부도 쓸수 있는 그런 쿠션이라는 거죠. 저는 피부 타입이 악건성이어서 매트한 쿠션 바를 때 요런 크림 미스트나 오일 미스트를 꼭 한번 뿌려주고 바르는 편인데요. 근데 특히 요 비벨벳 쿠션 이런 오일리한 제형과 궁합이 되게 좋아가지고, 얘를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좀 건조해지기도 하고 각질 부각도 되고 이랬는데, 얘랑 같이 발랐을 때는 진짜 시간 지나면 약간 자연스러운 개기름광이 나오면서 피부가 되게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코옆이 좀 텁텁하게 발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들뜨거나 끼임이 심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미스트를 뿌리지 않았을 때는 시간이 지나도 유분이 막 나오지도 않고 막 건조해지지도 않고 처음 바른 느낌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대신 시간 지나 모공에 살짝씩 끼어 있는데, 딱 봤을 때는 잘안 보이는 그런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쿠션의 단점은 다크닝이 꽤 있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 피부 톤이 좀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제일 밝은 컬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비벨벳 쿠션은 다크닝은 살짝 있더라도 처음 바른 그 피부 표현이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쿠션은 어뮤즈의 메타픽싱 비건 쿠션이고,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1호 5성 컬러예요. 이 쿠션은 제가 술을 먹게 되는 날, 그러니까 커버력은 높으면서 들뜸 없이 오래 지속되는 쿠션이 필요한 날, 그런 날 바르는 쿠션이에요. 이 쿠션은 매트 쿠션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촉촉하게 발리고요. 이 촉촉함이 약간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매트하게 딱 픽싱이 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바른 직후에는 밀착력이 조금 낮은가 싶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묻어남도 적고 찍힘도 적어지더라고요. 이 쿠션은 바르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마스크 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 쿠션은 모공 커버는 그냥 전향인데 요철 커버가 꽤 잘 되고 잡티 커버력이 되게 높더라고요. 코옆이 살짝 두껍게 발리는 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공 끼임, 각질 부각, 코옆 주름 끼임 얘네들이 살짝씩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유분감이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퍼프로 한번 밀고 두드려주면 이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바른 직후보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해줬을 때가 제일 예쁜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 근데 이렇게 퍼프로 정리를 해준다고 해도 모공 끼임은 좀 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전 자세히 봐야 보이는 정도여서 거의 거슬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다크닝은 정말 없는 편이라서 처음 바른 컬러감과 비슷했고 마스크 묻어남도 꽤 적은 편이었어요. 이 쿠션은 악건성인 제 피부에도 기초를 가볍게 하고도 쓸 수 있는 그런 매트 쿠션이어서 촉촉하게 발리면서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근데 또 커버력은 높은 쿠션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로 보여드릴 쿠션은 라네즈의 네오 쿠션이고요.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17N 컬러예요. 이 쿠션은 뭔가 마스크를 꼈다 벗었다 자주 해야 되는 날 아니면 마스크 벗은 모습을 처음 오픈해야 하는 날 그런 날 쓰게 될 것 같은 쿠션이에요. 제가 다른 쿠션들은 다 원래 써보던 쿠션들인데 이 쿠션은 이번 리뷰 영상을 위해서 처음 사서 써본 쿠션이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저 약간 이거 인생 쿠션 각이에요. 이 쿠션은 매트하긴 매트한데 이게 파우더를 바른 듯한 매트함이나 뽀송함이라기보다는 그냥 애초에 유분기가 없는 피부가 된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대신 잡티 커버력은 그렇게 높지 않고 17호인데도 그렇게 밝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분명 발색은 밝은데 제가 쓴 컬러가 뉴트럴 베이스라서 그런지 피부에 올렸을 때 그렇게 막 밝다, 화사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쿠션 영상을 찍고 쿠션 추천을 많이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파운데이션을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쿠션이 아무리 좋아도 뭔가 파운데이션의 능력치를 따라가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쿠션은 정말 파운데이션의 능력치를 따라갈 만한 그런 쿠션이라고 느껴졌어요. 잡티 커버력은 좀 낮은 편이지만 모공 커버나 블랙헤드 커버가 꽤 되고 요철 커버도 평타 이상이더라고요. 이 쿠션은 듣던 대로 밀착력이 진짜 좋아서 손자국이 거의 안 남고 마스크 묻어남도 진짜 적은 쿠션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유분기가 조금밖에 올라오지 않는데도 악건성인 제 피부에 각질 부각이 거의 아예 없어서 신기하더라고요. 코옆에 아주 살짝 주름 부각, 정말 살짝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대로 지속이 됐고요. 화이트헤드 부각도 없고 다크닝도 거의 없는 그런 쿠션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오 쿠션은 커버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컨실러 따로 사용해 주실 수 있으면서 묻어남이 없고 지속력 극강인 쿠션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로 보여드릴 쿠션은 투쿨포스쿨의 픽싱 커버 쿠션이고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2호 아이보리 컬러예요. 저는 이 쿠션을 마스크 낄 일이 거의 없고 토너 패드로 싹 지워서까지 수정 화장을 할 수 있는 날 근데 예쁜 피부 광 표현하고 싶은 날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쿠션이에요. 근데 그런 날이 거의 없어서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이 쿠션이 붉은기나 잡티 커버력은 꽤 높은데 모공 커버나 요철 커버력 또 밀착력까지도 좀 아쉽더라고요. 블랙헤드도 살짝 부각이 되는 편이었고 코옆이 깔끔하게 안 발리는 점도 좀 아쉬웠지만 요거는 뭐 시간이 지나도 코옆 들뜸은 없어서 이 점은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런 아쉬운 점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쿠션을 찾게 되는 이유는 바로 피부 광 표현 때문이에요. 꽤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데도 광이 되게 예쁘고 고급지게 돌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마스크에 스치면 스칠수록 점점 각질 부각이 되기도 했고 이게 모공 끼임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토너 패드로 싹 지워서 수정 화장할 수 있는 날 쓸 것 같은 쿠션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쿠션은 다크닝은 살짝 반톤 정도 다운되는 그런 쿠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픽싱 커버 쿠션은 너무 글로우한 표현은 싫고 적당히 예쁜 광이 돌면서 또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여섯 번째로 보여드릴 쿠션은 바로 이 롬앤의 누제로 쿠션이고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03 내추럴 21 컬러예요. 저는 사실 이 쿠션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 쿠션은 양이 정말 조금씩 묻어나와서 얇게 바르기 최고인 쿠션이에요. 또 쓸어주면서 발라도 밀리거나 뭉치는 게 없어서 정말 바르기가 참 쉽더라고요. 커버력은 잡티 커버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모공 커버나 요철 커버가 잘 되고 블랙헤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서 밀착력이 꽤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 쿠션을 잘 쓰지 않게 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코옆 끼임이 너무 심하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또 화이트헤드도 점점 살짝씩 부각되는 게 보였어요. 근데 다크닝은 거의 없었고 각질 부각도 크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제로 쿠션은 쉽게 바를 수 있으면서도 정말 얇게 발리고 또 밀착력 좋은 쿠션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일곱 번째로 보여드릴 쿠션은 클리오의 킬커버 진정 쿠션이고요.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1.5 페어 컬러예요.
저는 이 쿠션을 하루 종일 새하얀 피부 표현 유지하고 싶은 날 그런 날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일 밝은 컬러를 가져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브랜드들의 가장 밝은 호수 쿠션들과 비교해도 얘가 독보적으로 맑고 하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쿠션은 뭔가 촉촉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세미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쿠션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정말 얇게 발려서 촉촉하다거나 매트하다거나 뭔가 이런 특징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쿠션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리하자면 속이 촉촉한 세미 매트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바르면 피부가 답답한 느낌이 정말 없고 밀착력이 진짜 좋아서 손가락으로 밀어도 자국이 거의 없는 게 장점이에요. 커버력은 중간 정도? 그냥 어느 정도 웬만한 것들은 그래도 커버되는 정도였고 요철 커버는 꽤 잘 되지만 모공 커버력은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블랙헤드 커버도 그렇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쿠션만 쓰면 아 모공도 아닌데 뭔가 뽕뽕뽕 뭐 앰모 자국도 아니고 아니 대체 이런 자국이 왜 생기는 거지 싶은 뭔가 뽁뽁 자국이 생겨있더라고요. 또 화이트헤드가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이 쿠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서 올라오는 유분감과 섞이면서 자연스러운 개기름광이 돌더라고요. 다크닝은 거의 없어서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클리오 진정 쿠션은 뭔가 쿠션을 바르면 피부에 트러블 날까 걱정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얇고 자연스럽게 발리면서 다크닝 없이 맑은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쿠션은 V&A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매트고요.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1호 페어 아이보리 컬러예요. 저는 이 쿠션을 그냥 뭘 바를지 고민할 시간도 없이 바쁜 날, 그런 날 바르게 되는 쿠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쿠션이 딱히 큰 단점이 없어요. 컬러감은 좀 누를 것 같았는데 얼굴에 발라보면 꽤 화사하더라고요. 매트한데 광이 살짝 도는 제형이고 블랙헤드나 요철은 잘 커버가 되는데 나비 존 모공 커버는 완전 다 커버되진 않고 그래도 꽤 커버는 되더라고요. 잡티 커버력은 중상 정도였고 쌓으면 쌓을수록 커버력도 쌓이지만 그만큼 메이크업은 좀 두꺼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 피부에는 좀 건조한 감이 있어서 자세히 보면 각질 부각이나 뭔가 그 파우더 처리를 했을 때 그 솜털들 잘 보이는? 그런 느낌 알죠?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 정말 자세히 봐야 보이는 거라 잘 안 보이는 정도였어요. 시간 지날수록 각질 부각이 좀 됐고요. 화이트헤드 부각도 살짝 있으면서 모공이 엄청 도드라지더라고요. 하지만 코 옆 끼임이나 들뜸은 딱히 없어서 적당히 수정 화장해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다크닝은 반톤 정도 있어서 아예 다크닝이 없는 쿠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V&A 화이트 쿠션은 매트한 쿠션은 뭔가 써보고 싶은데 이것저것 찾아보고 알아보긴 귀찮고 근데 지속력 커버력 등등 다 평타 이상은 쳤으면 좋겠고 그런 쿠션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름 쿠션 중에서도 많이들 찾으시고 궁금해해주시는 제품 8가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소비자이고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나하나 써보고 비교해보고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영상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쿠션의 장점들을 위주로 설명드리게 되면 처음 그 쿠션을 써봤을 때 뭔가 생각지 못했던 단점들이 더 크게 와닿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점들을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좋은 쿠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좋게 리뷰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철저하게 내가 지금 딱 하나의 쿠션만 살 수 있는 재정 상태라면, 내가 정말 중요한 날 바를 쿠션을 고르는 중이라면 을 생각하면서 든 아쉬움들을 위주로 말씀드렸고, 좋은 점들은 아니 그건 몇십 명에서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제품인데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영상 끝내면 아쉽죠? 제가 오늘 보여드린 8가지 쿠션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라네즈의 네오 쿠션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2순위로는 요 어뮤즈 메타픽싱 비건 쿠션이나 아니면 에스쁘아 비벨벳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10시에 올라오는 디붕의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디붕이었습니다. 안녕!